니콘에서 나온 FG20 카메라, 아주 가벼운 SLR 카메라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카메라는 일단 이게 레버죠. 레버고 이게 셔터. 네. 감고 찍어주고, 감고 찍어주고, 그렇죠? 자, 이 지금 이게 3570 이제 줌 렌즈가 들어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화각이에요, 화각. 내가 찍는 범위 35mm부터 50mm, 70mm까지 살짝 이제 두 배 줌이 되는 줌 렌즈고요. 이건 이제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렌즈 이걸 돌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위에가 피트, 아래가 미터예요. 미터로 무한대 이렇게 뭐 최소 뭐 50cm까지 70mm가 되면 이 마크로도 기능도 돼요. 접사 기능도. 네. 자 보세요. 35mm일 때는 또 되네. 죄송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접사는 이게 70mm에서 최대 줌 상태에서 접사를 많이 하고요. 네. 어쨌든 이걸 이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얘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거리, 이 렌즈부터 피사체 간의 거리를 맞추는 거죠. 보통 이제 저기 뭐지? 요 카메라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가 뭐냐면 필름 면, 카메라 안에 필름 면이 이렇게 필름이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 필름 면에서의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이 카메라 내부에. 이게 한 이 정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거리도 설정이 돼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아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작은 숫자들이 보여요. 3.3에서 22까지 있는데 이게 조리개 개방 수치예요. 렌즈를 얼마나 조였냐 열었냐 이런 거죠. 3.3일 때 가장 이제 렌즈를 가장 많이 열고 22면 구멍이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기본이 뭐냐면 자 렌즈가 개방이 돼 있으면 빛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셔터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거고 렌즈가 렌즈 조리개가 20이면 구멍이 이렇게 작아지니까 빛이 조금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셔터 속도를 길게 해야지 적절한 노출이 값이 나오겠죠. 네. 근데 그 과정은 얘가 이 A 모드가 있어요. A 모드. A, 이 셔터 다이얼에 보시면 A가 있죠. A는 뭐냐면 이 조리개 수치에 맞게 셔터 속도를 이 카메라가 알아서 결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조리개 값만 맞추고 이 뷰파인더의 이 왼쪽에 보시면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이 셔터 다이얼 숫자들이 네, 1500 이렇게 적혀 있고 거기 이제 바늘이 움직여요. 바늘이 조리개에 따라서 이 셔터 속도를 가리켜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걸 돌려 보시거나 아니면 밝은 데를 보시고 뭐 하늘도 봤다가 아니면 어두운 데 서랍 안도 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바늘이 움직이면서 적절한 노출 값을 측정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셔터고 이게 모드가 두 개 있는데 이 여기 보시면 은색 버튼 있어요. 사각형. 이걸 눌러 주시고 얘가 이제 기본 매뉴얼 설정이 돼요. 매뉴얼 설정. 매뉴얼 설정으로 셔터 속도를 맞추고 A가 되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때는 또 A에서 매뉴얼 모드를 해제하려면 이렇게 누르고 돌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리가 나는 거는 지금 소리 나죠? 이 소리는 뭐냐면 셔터 속도가 30, 15, 8 이렇게 30분의 1초보다 늦어지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찍으면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약간 초점이 안 맞거나 초점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찍다가 이제 사진이 흔들리면 카메라가 흔들리면 사진도 약간 흐릿하게 나오겠죠. 네, 그런 거를 이제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데서 찍거나 셔터 속도를 조금 더 높이도록 조리개 값을 개방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통 보시면 이 실내에서는 거의 어둡다고 경고음이 많이 울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셔터 다이얼 보시면 M90이라고 이게 미케니컬 이제 90분의 1초 해가지고 기계식 비상 셔터예요. 얘는 이제 항상 90분의 1초로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어떨 때 쓰냐면요. 이게 이제 아까 보시면 이 바늘식 노출계가 셔터 속도를 알려주는데 그 배터리가 다 되면 여기 이제 LR44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긴 배터리 있어요. 다이소에서도 파는데 얘가 다 떨어지면 작동을 안 해요. 그게 그러면 이제 기계식 셔터로 남아있는 필름을 밖에 나가서 뭐 배터리를 사기 힘들 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벌브 모드라고 야경 찍을 때 이걸 누르고 있으면 셔터 막이 계속 열려 있어요. 오픈돼 있어요. 얘를
셔터를 내가 누르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 노출이 가능한 그런 야간용 네, 장노출 셔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에는 그냥 뭐 조리개 우선으로 찍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필름 카운터 숫자가 보이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아사 들어가 있는 필름의 감도를 얘로 이렇게 맞춰주시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 플라스틱 휠을 전체를 들어서 이렇게 돌려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제 3200까지 세팅이 가능하겠죠? 네. 보통 뭐 200이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이 앞에 보시면 이 초록색 아니 초록색이래 검은색 사각형 버튼이 보여요. 이거 이건 뭐냐면 두 스탑 오버로 노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누르고 찍으면 네. 실제로 뷰파인더를 보시고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데 이 버튼 눌러주면 얘가 셔터 속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만약에 500이 적정 노출인데 얘를 누르면 두 스탑 125분의 1초를 가리켜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광에서 인물을 찍거나 실내에서 찍을 때 조금 피사체가 어둡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역광이나 그때 이걸 눌러주고 찍으면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겠죠. 적정한 노출로 네. 간이 노출 보정 버튼이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셀프 타이머.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얘를 위로 올리고 셔터를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끝까지 내려와서 촬영이 되는 거예요. 네, 셔터 떨어지는 소리 들리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셀프 타임은 중간에 셔터만 누르고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여기 알아서 원위치 돌아올 때까지 다시. 자, 일단 그러면 뭐 필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필름은 쭉 이렇게 펼쳐 가지고 보통 이제 튀어나온 쪽이 아래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리와인드 탭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름이 들어가겠죠? 네. 이게 필름이 빠져나오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필름을 이쪽에다 감잖아요. 그 다음에 얘로 와인더로 감아주면 계속 이쪽에 감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촬영하는 동안 계속 감겨 있다가 촬영 끝난 다음에는 필름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감겨져 있는 애들을 다시 리와인더로 필름통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필름은 뭐 스톤 카메라 똑같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필름 스프레 홈이 있어요. 이 홈들에 얘를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한 5에서 1cm, 5mm에서 1cm 정도까지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집어 넣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럼 감아요. 셔터 눌러주고 감고 또 셔터 눌러주고 감고 이게 잘못됐네. 또 한번 감고 네. 망했죠. 네, 망했으면 뭐 다시 이걸 리와인드 탭을 눌러서 다시 감아주면 다시 빠져나오죠. 그렇죠? 자, 앞부분 필름은 몇 번 이렇게 시행착오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런 필름들이 있잖아요. 그럼 필름 제조사들이 필름을 36장만 딱 앞에 맞춰서 넣는 게 아니라 앞부분 이렇게 필름 넣을 때 실패할 수 있으니까 한 6장 분량은 항상 여분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감아주셔도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 또 그러겠네. 자, 어쨌든 이게 이렇게 감아져 있다고 네, 이런 식으로 돼야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닫으면 이 카메라는 암실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제대로 필름을 로딩했냐 알려면 셔터를 누르고 얘를 감았을 때 얘가 같이 돌아가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 촬영 과정은 필름이 여기 있으면 이걸 이쪽으로 다 빼가지고 이쪽에 다 보내요. 감기면서 보내고 계속. 그래서 얘를 다시 집어넣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름이 물리적으로 필름이 이쪽으로 다 감겼다가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돌아갔으니까 감도 조절 맞춰주시고 이제 열심히 화각 조절, 거리 조절 해가지고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찍다가 이렇게 다 찍으시고 난 다음에
필름을 다 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름이 더 이상 안 빠져나오면 필름 레버가 뭐 이 정도에서 이렇게 딱 스톡이 돼요. 멈춰요. 고장 난 게 아니라 그러면 아 필름이 다 빠져나왔구나. 그러면 여기 하단에 리바인드 탭을 눌러서 필름을 감아주면 되겠죠. 이걸 들어서 화장실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주면 필름이 다 빠져나왔다는 생각이 들 때 뚜껑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필름이 뭐야 이거 너무 뭐 어쨌든 상관이 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리와인드 탭을 들고 필름을 톡톡톡 쳐서 얘를 이제 현상수에 맡기시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필름들 처음에 만들 때 앞에 6장 정도는 항상 6, 7장 정도 이 필름 안에 감는 분량으로 설계가 돼서 설계를 뭐야 그냥 여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주고 암실에서 이제 새 필름이 조금씩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부분부터는 정상적으로 촬영이 되고 감는 분량 여기 눈에 보이는 노출된 분량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뭐 그거 아까워서 필름을 더 찍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다 고려하고서 돼 있다. 그 다음에 설명을 잠깐 안 들었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 닫으면 스타트 위치에 가요. 그 다음에 감아요. 그럼 바로 일이 안 나오고 점점이 나와요. 이 뜻이 바로 제가 말하는 그 뜻이에요. 앞에 이렇게 감아져 있는 분량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충분히 감도록 감고 나서 일이 시작된다는 뜻이겠죠. 네, 이해되시죠? S.1이에요. 바로 그냥 뚜껑 닫고 감자마자 첫 장이 찍히는 게 아니라 앞에 6장 뭐 몇 장 분량의 분량이 있으니까 걔를 넘기고 난 다음에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필름 안에 뭐지? 새롭게 나오는 필름들부터는 사실상 이제 이론적으로는 촬영이 다 가능하겠죠. 노출이 되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닫고 한 두 번 정도 셔터를 누른 다음에 바로 찍어 주시면 나중에 사진 확인해 보시면 36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37, 38장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FG20의 장점은 가볍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3570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여기 이제 팬케이크 렌즈 보통 한 2만 원 렌즈 끼면 굉장히 들고 다니기 편해요. 그리고 조리개 우선 자동 모드 가능하니까 뭐 쉽게 촬영할 수 있겠죠. 굳이 매뉴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카메라도 노출기에 정확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메모 홀더라고 그 저기 뭐야 사용한 필름 보통 이제 이런 거 뜯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끼워넣죠. 내가 어떤 필름 썼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배터리 노출개병 배터리 하는 거고 그 다음 카메라 렌즈를 분리하고 싶으면 얘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버튼이 있어요. 검은색 버튼을 누르고 니콘은 이제 N자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빼시면 돼요. 그 다음 결합할 때도 이 까만 점이 보이죠? 까만 점에 여기 초록색 점을 맞추고 다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소문자 N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고 다시 끼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사용을